불법 폐기물로 챙기는 부당이익 문제, 환경을 죽이고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경기도는 폐기물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추적 수사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인적이 드문 야산에 거대한 쓰레기 산이 두 개나 만들어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각종 폐기물로 가득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처럼 보이지만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내려다봤더니 밭과 창고 부지에 폐기물들이 뒤섞여 쓰레기장처럼 쌓여 있습니다. 수사 결과 25톤 덤프트럭 16대분인 약 400톤의 폐기물이 불법 야적됐습니다. 폐기물을 가리키다 보니까요, 건강에 대해서 합성 영감이 나왔거든요.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온 처리업자 세 곳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불법 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의심업체 30여 곳을 수사했습니다. 드론을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포크레인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레기를 하나하나 뽑아내죠. 그거를 분석을 합니다. 역추적을 하죠. 업체가 어딘가, 어디서 버린 건가,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곳은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 한 곳입니다. 건설 자재부터 폐비닐 등 혼합 폐기물로 혐의자 특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가 적혀 있는 현장에 버려진 이런 쓰레기 자체가 탐문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이런 불법은 대개 처리 비용을 배출자로부터 받고 외진 곳에 몰래 가져다 버리면서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은 정당한 처리 비용 없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최지원입니다.